박수 한 번. 누가 앉았고? 박사장, 민주통합당 대표 황문정수. 예방해 주신 미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또 외식업 부원들에서도 오시고 동원의학교 산업사 의료계 출판을 다양한 곳에서 찾아주셨습니다.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오늘 이 모임을 시작할까 합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정책은 대표적인 1%의 특권층과 재벌의 수혜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재벌이 중소상공인의 영역을 공격하고 또 골목상권은 SSM의 잠식당했죠.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에 치이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. 그래서 수조 원의 이익을 남기는 카드사들은 대기업보다 두 배나 높은 아주 비싼 수수료를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카드 수수료율 1.5% 인하는 민주통합당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입니다. 작년 10월에 민주통합당은 수수료율 1%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또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.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여러분 예방했을 때 1.5%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저희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정해서 이 대표적인 민생정책을 꾸준히 국회를 통해서도 입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뒤늦었지만 한나라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이 1.5% 인하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거다. 그래서 2월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제안하고 있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함께 처리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